안녕하세요, 메아입니다. 지금 보고 계신 이 제품을 영상 후반에 구독자 한 분에게 선물로 드릴 거예요. 이 선물은 제 사비를 들여서 개인적으로 드리는 거니까 불편하지 않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영상 후반에 다시 인사드릴게요.
안녕하세요, 메아입니다. 제가 목소리로 이렇게 인사드리는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. 지금 구독자 이벤트 때문에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. 감사의 인사도 같이 드리면서 영상을 찍을까 하거든요. 일단 지금 제 구독자분의 수가 3,000명이 넘었어요. 급격히 지금 구독자분들이 많이 늘어나서 되게 어리둥절한 상태인데, 일단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제가 뭐 딱히 뭐 잘하는 것도 없고, 재밌는 사람도 아니라 웃겨드릴 수도 없고, 뭐 이렇게 뭐 얼굴이 잘나서 뭐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순 없지만, 그냥 제가 캠핑하는 모습 보여드리는 게 거의 전부예요, 사실.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, 어제 먹었던 그 밀키트 제품을 제가 구독자 이벤트를 할 건데, 한 10군데 정도의 업체에서 그 협찬 문의가 왔어요. 그 유료 광고도 있었고, 뭐 그냥 PPL 관련된 것도 있긴 했었는데, 다른 것들은 안 하게 됐고, 지금 사장님도 뭐 소중한 제품을 제공하는데도 크게 욕심을 부리지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제가 그 제품을 많이 찾아봤는데 홍보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으세요. 안 하시는데도 그렇게 욕심 부리지 않으시는 모습에 제가 이번 PPL을 하게 됐고, 사실 영상에만 그냥 나가도 되는데 제가 첫 번째로 하는 PPL이라는 이유를 좀 달아서 의미 있는 일을 할까 합니다. 업체 사장님은 유튜버에게 제품과 돈을 지불하고, 그리고 유튜버는 뭐 당연히 그 제품을 받거나 수익을 얻게 될 거예요. 그리고 그런 광고들이 영상에 들어가면 구독자분들은 조금 영상에 집중하는 데 조금 불편함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사장님은 무료로 광고를 하게 되는 이벤트를 받으시는 거고, 그리고 구독자분들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, 영상에 뭐 광고나 이런 게 들어가는 거에 대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 거에 대한 저는 죄송한 마음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보답을 드리는 거고요.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그런 감사한 마음, 되돌려 드릴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기도 하고, 원래 광고하는 순서와는 다르게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해보고 싶었어요. 처음인데 한 번 정도는 해보고 싶었어요. 지금 최대한 구독자분들이 저를 좋아해 주시고, 그리고 영상에 뜨는 광고 같은 걸로 불편함 겪고 계신 텐데, 제가 최대한 다시 되돌려 드릴 수 있게 정말 많이 노력할 테니까. 그리고 이벤트는 어떻게 진행될 거냐면, 제가 지금 구독자분들과 소통하는 방법이 유튜브 댓글창밖에 없어요. 거의 뭐 인스타그램도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소통을 유튜브 댓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 댓글창에 이벤트 관련된 이벤트 신청, 뭐 이벤트 하고 싶어요, 이벤트 할래요, 이런 식으로 이벤트 관련된 댓글이 들어가 있는 분의 아이디를 제가 다 적어놔서 나중에 추첨을 통해서 이벤트를 진행할까 해요. 공정한 투표 과정으로 할 거고, 다만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걱정이 되는 거 하나는, 지금 구독자분들과 소통을 댓글로 지금 하고 있는데 댓글창이 온통 약간 이벤트성 댓글로 도배가 될까봐 그게 좀 걱정이에요. 그래서 반드시 댓글 첫 부분에 이벤트 신청이란 단어가 안 들어가도 괜찮아요. 장문의 댓글을 다셔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읽거든요. 걱정하지 마시고 원하는 말씀,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다 하시고, 뭐 처음이던 중간이던 끝이던 이벤트 신청합니다 등의 이벤트 관련된 거 적어주시면 제가 빠짐없이 다 적어드릴 테니까 소통에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어요. 소통의 문이 닫히는 느낌이라서, 이 댓글을 통한 이벤트는 6월 4일까지만 받도록 할게요. 6월 4일까지만. 그때까지 이벤트 신청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들고 물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가지고 제 목소리가 안 들어갈까봐 지금
제가 목소리에 힘을 실어가지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서 올해는 못할 것 같아요. 영상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뭐 좋은 영상, 재밌는 영상 많이 찍어 올려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영상에서 또 만나 뵙고 이렇게 계속 소통하는 방법들을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. 어떻게 하면 더 구독자분들과 소통할 수 있을까, 이런 것들 계속 생각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